규제 문제 때문에 워낙 그거 먼저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과 그리고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요. 정부의 미세먼지와 날씨 예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상관측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에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오늘 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같이 의논을 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나 기상예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청량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곳 국가기상센터는 대한민국의 예보가 최종 결정되는 곳이고 국가 방재 업무가 저희 특보로부터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또한 국가 방재 업무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상예보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측 자체가 우리 기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표를 띄워놓고 예, 부표로 그 앵커를 땅으로 집어넣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치 모델의 예보관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보관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첨단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당분간은 예보관 역량이 최종 결과에 그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도 높은 국민의 신랄한 비판이 저희 쪽 빠른 성장을 도와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상청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와 저희 예보관들은 1년 365일 1초도 쉼 없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제가. 겨울이 유난히 추운데. 네. 강추위로 계속 문동으로. 예. 이게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겨울이 중위도 지방이 추워지는 이유도 그 온난화의 일부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에 갇혀 있던 찬 공기가 네.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중위도 지방으로. 날씨가 온난화임에도 불구하고 더 추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중위도 지방은 그렇습니다. 예. 북극이 이렇게 많이 찼는데 예. 제트기가 강하게 되니까 예. 찬 공기가 못 내려오는 예. 이게 따뜻해지면 이게 질의응답을 다 끝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그 예보 기간을 좀 넓혀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 미세먼지 예보에도 그 AI 그 기법을 좀 보완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도 개발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여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봄에만 황사가 와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계절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왜 옛날보다 이게 많아졌습니까? 심해졌습니까? 황사의 경우는 예전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가 일부 사막에 의해서만 영향을 줬었는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막 지역이 좀 확대된 그 부분이 있어서 그 과거에 봄에만 오던 것들이 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오는 이런 그 특이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지난 주에 네, 전라북도를 갔는데 그 전라북도의 평야지대에 그 미세먼지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먼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바람은 이쪽으로 서풍이 부는데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에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고염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 원인보다도 중국이겠죠.
농목기를 앞두고서 농촌 소각을 한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중국에서 유입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평야지대에서 무슨 농목기 소각 그 가지고 미세먼지가 그래 올라왔을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게 중국의 원인이 가장 크다면 중국하고 어떻게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국하고는 지금 그 상당히 그래도 그 환경 협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하고 우리나라 공해가 심해지는 가장 큰 배경이 중국 동부의 말하자면 공장지대입니다. 지금 우리 그 서해안은 사해가 돼가 있습니다.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거기 가보면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공장 폐수 때문에 서해안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이제는 제기해야 될 때가 됐다. 됐는데 그런 문제를 그 환노위에서 환경부 장관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실무자들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2월 9일날 그 부차 개막식 온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이 되나? 예보가 나와 있어요. 대관령의 평년 최저 기온이 약 영하 11.2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럼 20도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아침이니까 그거보다는 저녁 때 하니까요. 저희가 20일치기 예 20일치 기준으로 하니까 그거보다는 한 3도 정도 높다고 보면은 어떤 수치 모델에서는. 눈까지 대설까지 좀 예측하고 있는 그런 수치 모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외에서 그게 2시간 갔던 어떻게 했지? 2시간이 아니라 입장부터 식전 행사, 식후 행사까지 하면 총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벌써 놓고 오는지 알고 일단은 뭐 저기 조직위원회에서 대비를 만반하게 했다고 하니까요. 뭐 저기 내가 가기는 간다마는 추우면 나 중간에 나올란다. 왔다 춥다 그거 내가 추우면 중간에 나올란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보를 제일 못하는 곳이 저기 대관령 쪽입니다. 산악 지역이고요. 사실은 조금 저희가 계속 조금씩 개선이 되지만 워낙 바람 방향이라든가 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보를 해요. 뭐 부산 지방에서 예. 불러가지고. 예. 부산 지방청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현황은 11시 현재.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24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가끔 가다가 오보가 나오면 기상예보가 잘못 나오면 진짜 국민적 비난을 그래 받고 슈퍼컴퓨터 도입해 줬는데 그거는 뭐하냐 그런 식으로도 오해를 받는데 오늘 저희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데 비해서 여태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걸 알고 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 좀 미안한 점이 있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해보박을 지진력 개선자 고생 많으십니다. 핵실험 많은지 잘 감지해주세요. 자동으로 알람이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 왼쪽에서 보시면 파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계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부산의 지자체까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주변에 연계를 했고요.